네.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로마서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점검을 하면, 복습을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절규 유명하죠. 오라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수없이 한 것처럼 이 육신을 저는 이 죄의 법을 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줄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계속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육신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고 영적 해방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 성령의 법은 나를 성령으로 살게끔 하고 죄의 법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3절까지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절까지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12, 17절은 성령으로 사는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30절 이렇게 내용인데 오늘은 아마 17절까지 끝내면 잘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적 해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곧 내 육신의 그런 많은 죄성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육신의 많은 죄성들이 저는 괴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많은 죄성들이 나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육신은 십자가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연합한 자로서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유혹들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개선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것은 죽은 자다와 죽은 자와 산자의 구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2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3절에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몸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구는 율법의 요구는 뭐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 육신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스코필드 성경을 번역을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in us.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내 자신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그 거룩을 이루어가고 주님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닮은 머리까지 자란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죠. 왜? 너무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내 안의 영, 그 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내 모습은 조금 다 주님 더 닮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가요? 겸손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져 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교만해져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많이 닮았잖아.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분들은 마음이 겸손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뭔가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거룩할 수 있고 내 육신을 이제 저 육신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부정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아, 그럼 내가 다 부정하고 살 수 있지. 까짓거 뭐 저 나쁜 놈인데 내가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될지 결과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육신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잖아요. 알면서 쫓아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네, 알면서 쫓아가는 그 기분은 처참하죠. 육신의 유혹을 우리는 알면서 쫓아가요. 아,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5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5, 6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 8절까지 잘 보이시죠? 5, 6, 7, 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건 놔두셔도 됩니다. 자,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요. 제가 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따라가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실패하는 이유. 우리 육신을 쫓아가요, 가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라 해서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육신을 따라가죠? 보이는 것이 달콤하죠.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보이는 게 달콤하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지혜롭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니까 자꾸 쫓아가요. 아,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따라갈 때는 왜 따라가요? 유혹이 달콤해서 따라가는데 결과는 어때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는데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수없이 많이 물론 못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될까?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주님, 아, 우리는 이 로마서 7, 8장을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 아, 육신은 뭐고? 육신은 개선되지 않아. 그것은 여기 있는 거야. 죽은 자를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것을 아는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삶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거를 똑같이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내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날라갔던 이 영적 해방의 기쁨을 왜 같이 경험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 주말에, 이번 주말에 뭐가 많았잖아요. 어제도 5분 잠깐 교회 소개를 하려는데 그게 어찌나 부담이 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5분 동안에? 그러니까 뭐가 막 눌려 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해도 답답하고 이게 일으켜서는 안 되는데 답답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창세기 3장 20절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이 육신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육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중요한 결정적인 게 뭐죠?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 꼭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자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난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버렸어요.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 제가 말씀을 수없이 드렸잖아요. 왜 이 나라에 전쟁이 있나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나요? 왜 싸우나요? 왜 두 사람이 주먹질을 해요? 각자 오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옳은 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깼는데 꿈을 꿨는데 언영재님이 저한테 덤벼가지고 어떻게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럼 우리 한번 붙자. 성도들 앞에서 붙자. 누가 생각만 앉아. 야 깼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꿈은 사탄이 주장하고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환난 중에도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정리 안 된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앉아서 한 시간 동안 멘탈이 붕괴가갖고 멍하니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에 휘둘리는 건 누구에게 휘둘리는 겁니까? 육신에게 휘둘리는 것이죠. 빨리 극복을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육신. 왜 우리는 이런 선악을 내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툼들이 나왔고 근데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요. 왜?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구분해요. 집회 중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판단을 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에도 내가 판단을 해요. 자, 이 일이 왜 생기나요? 선악을 내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습니다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걸 왜 띄워놨냐면 우리 육체이라면 이걸 다 올려놔요. 우리 지난번에 언영재님도 이걸 했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제가 색깔을 약간 구분을 했는데 진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관계 속에서라는 거. 한번 세워볼까요?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관계에서 나는 것들에 제가 구분했을 때 음행 더러운 거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게 그와 같은 것들 있죠. 그와 같은 것들 여기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뭐죠?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원수를 맺어요? 왜 분쟁을 해요? 왜 시기를 해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당을 져요? 왜 분열, 이단이 생겨요? 내 분별이 맞으니까. 이 육체의 모든 결과가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을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다 징계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요. 하나님 영광에서 올 수도 있는데 때론 징계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켜느니라.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요. 그거는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들으면 좋겠지? 이거는 저분이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왜 나에게 공격을 하지? 왜 나를 빗대서 굳이 단에서 얘기를 하지?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도요, 그냥 삼켜버리면 끝이에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끔, 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앉아서 판단해요. 말씀 좋았어? 나빴어? 그리고 이게 삶에 적용이 되나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럼 내가 이걸 왜 계속 전해야 되나? 그러나, 뭐라 하죠? 뚝이 무너지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부터 무너지듯이 이슬에 옷 젖듯이
또 우리가 변화되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 내 책임이고 어떻게 1차적으로 왜 변화가 없죠?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있는데 자꾸 상대방을 또 바라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선지자들이 삼키는 일, 말씀도 삼켜버려요. 선지자들이 이 교회 안에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분들의 말씀을 삼켜버려요. 너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광야와 캄캄한 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원이 없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막과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고 성도를 할지라도 내 자녀들 학원 때문에 교회 빠지는 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의하기 때문에. 밤마다 걱정을 해요. 아,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잠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나 교회를 회사를 가요. 왜?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요집에 못 나와요. 왜 못 나오죠? 주일도 가끔 빠져요. 사업 때문에, 거래처를 가야 돼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뭐죠? 광야라는 얘기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어둠이에요. 그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성도랄지라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분쟁 시기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맨날 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말하길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느냐. 독립선언을 해서 제가 붙여놨어요. 독립선언.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 모르시겠대요. 내 백성이 말하고 우리는 노였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겟이 유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타겟이 유다예요. 자,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느냐 하느냐.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안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망한 거예요. 한 120, 30년 지난 다음에, 거의 140, 50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이유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만큼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너희만큼, 너만큼, 너희만큼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하나님이 답답해서 얘기해요. 무슨 이유로 독립선언을 했어, 저들이. 그래서 나는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후디님, 자매님, 지금 문제를 내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분이 변해야지만 난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정말 이런 얘기 수없이 들어요. 아, 수없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가끔 들어요. 결론은 뭐라죠? 나는 무죄하니 그게 진노가 참 내가 써놨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육신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육신은 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와가 사단의 꾀에 빠질 때 이거 죄라고 얘기했나요? 그치? 이거 죄라고 얘기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왜 그를 심판하시나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왜 징계를 우리가 받나요? 잘못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여기까지 안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1장 8, 9절. 저는 살기 위해서 자백한다.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징계하실까봐. 이게 어떤 인간으로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잘못할 때마다 맞으면 성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다려 주시지만 제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저를 범했을 때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근데 이거는 그나마 깨달았잖아요. 못 깨닫는 게 문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잘못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든가 성도의 교제 속에 보여주시든가 내 안에 중심에 그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뭔가 그늘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봐도 답답하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주님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꼭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작은 자이고 더러운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또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게 죄진 자를 사함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을 걸어 주님 저도 용서해 주고 있어요. 저분이 저 너무 힘들게 하지만 다 용서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윤재환이가 열심히 막 싸운 다음에 윤주가 잘못한 것을 와갖고 얘기해 엄마 제자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이 해결하고 와야죠. 둘이. 그리고 그 죄 지은 것 그때 용서를 받아야죠. 내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두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왜 이걸 자꾸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 내용들 그냥 하세요. 매일 주여 제 이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그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찬양을 받으시고 주권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성도님 삶에 물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또 용서를 구하고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님께만 있음을 오늘 삶 가운데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요?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음을 제 삶 가운데 인정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로지 육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무자단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요즘에 좀 괜찮은 것 같아. 뭔 표현이죠? 좀 주님 앞에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성도하고 큰 다툼도 없는 것 같고 칭찬도 좀 듣는 것 같고 뭐 말씀 보는 거 여전히 꾸준히 보고 있고 무자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무죄단 말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영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화. 영광들이 이미 들림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이 뭐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무죄단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는 좀 찾아봐야지. 예레미야 2장 제가 삭제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같이 크게 32절부터 35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예레미야 2장 32부터 35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에 보시면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몄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약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여기는 이제 우상 앞에 그들이 꾸민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꾸미잖아요. 윗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꾸며요. 왜? 진급을 하려니까. 그렇죠? 친구들에게 내 모습을 꾸며요. 왜? 친구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그렇죠? 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가 자꾸 세상에서 네 아름 몸을 자꾸 꾸미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자기를 꾸민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34절은 뭐냐면 이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의 그것을 이렇게 착복해서 그들의 죽은 피가 그들의 옷에 묻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단꿈을 도적질 강도는 죽일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단꿈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강도를 죽인 피가 아니라 누굴 죽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영광이라고 한 누구죠? 가부와 고아 나그네들 하나님 그들을 책임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1조 허락하신 이 11조의 용도 중에 뭐가 있어요? 그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3년마다 오는 그 11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인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의 그 있는 것 그나마 있는 것도 뺏어서 그들의 옷이 피를 얼룩지게 했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강도를 죽인 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6절도 보시면 이제 35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36절도 보시면 내가 어째 내 길을 이제 PPT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치맛바람을 얘기하는 것 같죠? 돌아다니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군사로서 열심히 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치맛바람을 일으켜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결국 뭐라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뭐를 말미암아? 아수르와 애굽. 여기서 뭘 얘기하나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 뭐를 당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장기를 부리고 너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너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뭐를 당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진리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무수히 애써봤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나요? 또 때로는 눈앞에 성공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로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이 버린 곳이에요. 천년왕국도 새 땅으로 회복시키기 전에 잠깐 놔두고 있는 거예요. 불로서 멸망시켜서 간수한 바 노아 때 물로서 이산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불로서 멸망시켜서 잠깐 보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버렸다. 그게 뭐예요? 애굽과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애굽. 아수르는 멸망했죠? 애굽은 전에 말씀 한번 읽어드렸죠? 에스겔서 29장인가요? 그는 결코 다시는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작은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의 애굽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예요, 그냥. 말씀이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미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혹시 미국이 되면 제 재산을 다 드릴게요. 별로 없지만. 자,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결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 내가 내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너무 창피하잖아요. 언론을 이 포토라인에 쓴 그 범죄자들 얼굴 뻣뻣이 들은 거 봤습니까? 정치인들만 뻣뻣이 들어요, 이렇게. 성실히 검찰 수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그랬어요, 그쵸? 그런 사람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막 이렇게 가리잖아요. 마스크 끼고. 이게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마음에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말라기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어떤 자들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정의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왜 이리 행하냐 이렇게 행하냐면
또라는 건 구분을 주셔야 돼요. 구분.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악인이 형통하는데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주변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보니까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 열심히 윗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비빈 사람이 더 출세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 보면, 물론 성실히 일해야겠죠.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진급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정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제 하부타에서 그런 얘기를 해. 애착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한다고요? 복수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에게 복수한다. 애착이 없는. 그 애착이 없는 자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착이 부모와 관계를 애착을 가질 시간이 없이 학원만 보낸 애들 얘기예요. 학원 가라 공부해라 해서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만원 돈을 받아서 학원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수한대요. 근데 학원은 별로 못 보내고 투자도 별로 안 했지만 부모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아이들은 돈도 별로 안 들었는데 부모에게 복수를 하나요?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고 나중에 부모를 모시잖아요. 서울에 유학 보낸 자식은 판사가 돼서 부모를 버렸지만 시골에서 나를 케어해준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내가 막내 아들의 케어를 받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땅 팔아서 소 팔아서 큰아들 대학 보냈더니 서울에서 다시는 시골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부모를 올리게 하든가 올리지도 않으면서 절대 안 내려오는데 누구 케어를 받아요? 막 보살핌을 받아요? 막내 아들.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복수를 받았죠. 큰아들에게. 하부르타 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고 밀착하고 애착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우리 애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제 싫어하는 부모들이 부모 유형 중에 세상 부모 유형 중에 제 싫어하는 부모 유형 중에 어떤 부모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별로 말도 없다가 술 먹고 들어오면 발로 툭툭 쳐서 깨운 다음에 용돈 주는 아빠. 술 취해서 아 우리 딸 나와봐 해놓고 야 일어나 해놓고 용돈을 확 주는 거예요. 너무 짜증난대요 아이들이 그게. 평상시에 말 한마디 안 섞으다가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 이유가 뭐죠? 애들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투자를 받은 아이들은 복수하는데 부모에게. 똑같아요. 제가 언제 부모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나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 잘 가요. 비록 일요일만 가지만. 여호와는 좋게 보이면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그리고 나이가 14,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하고도 이를 무슨 말,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 솔직히 아무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런 말은 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괴롭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라 합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로부터는 근심,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벌하기도 하며 간절하기도 하며 이런 얘기를 고린도서 7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요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슬프게 행하는 것, 이거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정말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 때로 잠도 적게 잘 수도 있고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때로는 근심이 있어요. 분명히 힘들게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 번성한 자, 이런 말 우리 가운데, 우리 말, 우리 입 가운데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아까 얘기했듯이 11절까지 이제 끝내지 못했는데, 육신의 이 어떤 분쟁하고 이런 것들의 깊은 내면에 보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판단의 기준에는 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 다시 한번 시간이 다 돼서 6절 말씀, 7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은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